그분은 전날 어떤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신 걸까요? 약속을 했었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또 무서운 행동을 하지 않을까.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죠. 제 마음을 제가 추스리면서. 그러니까 편안해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두려움 때문에 네, 또 다른 그다음, 두려움 네, 때문에 다른 들어가신 네. 면도 있는 거네요. 네. 어쨌든 남편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 번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제작진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네. 좀 더 안전하다고 네.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. 그리고 또 그 아까 집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아까 안전고리? 그걸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왜 안 달아주신 거예요? 그러니까 그 달아 그 비싼 것도 아닌데 달아주시지. 아니, 저보고 다르라 그랬어요. 아니, 저보고 다르라 그랬어요. 네? 저보고 다르래요. 들어와서 정 불안하면? 네. 아니, 아내분은 들어오셨잖아요. 약속을 지켰는데 그러면 당연히 또 약속을 지키셔야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마음이 풀리는 건데. 집에 못 들어올까 제가. 응? 아, 그걸 걸면 문을 안 열어줄까봐. 그래서 이런 게 좀 답답하죠. 그러니까 아내분이 남편분이 미안하다고 하는 거를 못 믿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안전문 달아주고 하면은 남편분 이렇게 얘기해도 아내분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맞아요. 이런 사소한 약속조차. 네, 전혀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은. 네, 그런.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아내분께 이혼을 안 하시고 노력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. 아이들 때문에. 아이들이 아직 성인이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데리고 나와도 딱히 살 집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이 사람하고 집에다 애들을 놔두고 저 혼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자꾸만 이 사람이 두려우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만 같은 공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